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3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10억 3,152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인 9억 667만 원보다 1억 2,485만 원 비싸게 거래됐으며 분양가 대비 평균 14%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단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였습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예상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6월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7억 7,052만 원으로 2년 전에 9억 3,221만 원보다 1억 6,169만 원이 빠져 17.3%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맞닿은 강동구도 2년 전보다 13.23%, 작년 2월보다는 16.47%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거래한 토지 1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를 920건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이 적발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21%, 대만인 8% 순이었으며 중국인의 위법 의심 행위가 가운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이 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올해 서울의 상반기 분양권 거래액이 기존 분양가보다 평균적으로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도 더해져서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골드랜드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분양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나름대로의 굉장히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의 인기도가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서울시의 공시지가가 17%가 떨어지면서 전세란에 대한 부분도 떨어지고 또 가격에 대한 부분도 또 이렇게 밑을 쳤다라고 합니다만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분양권의 상승으로 인한 안정세로 찾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지금 둔천동, 강서구 둔천동에 있는 모아주택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와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도시형 재개발입니다. 도시형 재개발로 도화동,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영애 대표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서구 둔천동인데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호선 증미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9,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자세한 시세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네, 대표님께서 바로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드릴 것은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이 강서구는 지금 인구 밀도가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인구가 있죠. 인구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는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강서구는 지금 현재 인구가 68만 인구로서 70만 인구가 도래됩니다. 70만 인구도 아마도 곧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강서구 등촌동에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이 투룸, 쓰리룸이죠. 쓰리룸인데 3억 9,2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2020년도에 건축을 지은 거며 상당히 요즘에 공시가가 17%가 다운되어 있는 그 상태에 가격을 다운해서 지금 이제 지금 매매가를 형성을 했고요. 현재 임대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2억 6,200에 지금 현재 임대가 들어 있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1억 3천만 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등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9호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는 5호선과 9호선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9호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9호선 라인에는 무엇이든지 가도 미래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강서구는 인구가 이제 68만 인구에서 70만 인구를 도래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더 많이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증미역에 있는 건데 이 증미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반경 700m에 지금 현재 홈플러스 또 내지는 백화점, 이마트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굉장히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동차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림픽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그 9호선에 증미역, 등촌역에 도보로도 충분하게 용이하고 우리 또 광역버스라든가 교통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뭐 김포공항을 간다거나 여의도를 간다거나 또 내지는 뭐 인천공항을 갔었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도로를 한다면 바로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은 좋다라고 보고요. 우리 강서구로 보면 학군이 나름대로 상당히 좋다고 하죠. 이 학군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바로 옆에 목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같이 어우러서 강서고등학교라든가 또 옆에 보면 이렇게 백섬초등학교라든가 있어서 사는데 우리가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해서 사는데 굉장히 입지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업무타운이라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우수하다라는 얘기는 이곳에 거의 한 40만 인구가 지금 현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자리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양대교 지나면 상암 DMC가 바로 옆에 있고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원이 돼 있고 더욱더 여기는 더 상암에는 지금도 더 높은 건물이 지금 현재 뭐 스타필드라든가 또 높은 건물에 대한 부분에 100층이 넘는 이런 가지도 지금 구성이 되고 있던 그런 부분이고 하늘공원에 지금 현재 바로 옆에 하늘공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그런 링으로 되어 있는 관광 조망을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마곡지구는 지금 100만 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만 하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연구단지라든가 대기업들이 이미 포진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젊은 층이거든요. 30, 40대들이 여기에 줄을 이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고소득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바로 건너는 영등포 또 내지는 여의도입니다. 9호선을 타면 우리가 여의도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올 수 있게끔 지금 현재 9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마만큼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강남에 대한 부분도 9호선 타면 29분 걸립니다. 강남까지 신논현까지 지금 현재 29분에 지금 강남까지 접근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강서는 강남이 아닌 것만큼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이렇게 마곡지구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추구한다면 상당히 많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은 모든 부분이 완화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모아
메가타운홀이 들어가면서 50세대가 들어가는 될 건데 사업 요건에 대한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율에 대한 부분,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건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의율이 지금 현재 50% 이상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재개발이라고요. 무조건 67%라고 거기가 준해야 되지만 모아주택에 대한 부분은 57%만 되면 여기도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층수도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죠. 제한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12층, 13층, 20층까지 되는 이런 부분도 여기도 지금 폐지가 되는 바람에 3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아타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종상향으로 하면서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시간의 차이도 지금 그 우리가 서류에 대한 부분도 그 굉장히 간결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5년이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촌동의 모아주택은 이렇게 지금 현재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500세대입니다. 이게 500세대를 지금 현재 형성될 것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420세대의 좀 송상황이 되면 500세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단지 내에는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들어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운동시설까지 된다면 이미 그 옆에는 코오롱 아파트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렇게 대기업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단지화가 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강서 쪽에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 가양동이라는 가양 지금 현재 역은 증미역 다음역이거든요. CGV 지금 현재 부지가 복합시설로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이게 추진하는 부분이 늦춰져 있는데 이제는 이게 모든 게 신청했던 부분이 이제 이게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는 추진하거든요. 4조 원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곳에 투자를 해서 뭐 7층에 지하 7층에 지상 11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지금 전반적인 이게 단지화에 CJ 공장이 들어선다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주변에 얼마만큼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좋아하실 것이냐라고 지금 현재 여기 개발에 지금 공개도가 들어가서 2027년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뭐 5호선하고 9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지금 현재 경전 처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 홍대선에 대한 부분은 부천에서부터 홍대까지 가는데 가양에서 9호선 가야동에서 가면 홍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홍대에 가려면 뭐 내려서 합정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승이 된다면 이제는 환승을 안 해도 되는 부분 광복 횡단선에 대한 부분도 목동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등촌역에서부터 이것도 9호선이거든요. 9호선에서부터 움직여서 탁명대까지 가면서 국민대 지금 현재 홍릉 청량리까지 갈 수 있게끔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추진하는 부분이 됐다라는 지금 되면 4개가 지금 여기 지금 현재 그야말로 역에 대한 부분은 잘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강서구 등촌동 모아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500세대가 하면서 제한 고도 제한이 지금 현재 용적률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30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재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서 투자 금액이 2억 3억 이상을 해야지만이 5억까지 돼야지만이 됩니다만 이거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저렴하다라는 거거든요. 모두 15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3억 9,2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매매가가 되면 전세가 지금 현재 2억 6,200만 원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면 1억 3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모아주택인데요. 이렇게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투자 전략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 시내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 뭐 신속 통합, 역세권 개발 이렇게 많이 있죠. 그중에 제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완화된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미 그 지역에는 생활 편의성이 다 되어 있고 마곡 마이스라는 복합단지가 2024년도에 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된다면 또 인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챙기면서 마곡에 지금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을 여기를 컨벤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증미역이라는 이 부분은 뛰어나게 미래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미역 인접해 있는 모아주택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영애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입니다. 5호선 마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7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용성으로 분류되는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자세한 시세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화동이죠. 마포구 도화동. 마포구는 뭔가가 좀 살아서 숨쉬는 것 같고, 건너편에는 여의도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는 용산이 있고, 저기 마포 지금 상암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굉장히 활성화가 차져 있고, 시내 접근성 도심에도 15분이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지금 현재 재개발을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는데, 투룸입니다. 7억 6,50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1.5룸은 6억 4천이고, 지금 현재 여기 최고 좋은 A급에 대한 금액이고, 6억 4천에서부터 7억 9천까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금액이 낮아 있고요. 금액을 지금 현재 전세가 요즘에 많이 떨어져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갭투자라는 그런 부분이 한 2억만 투자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떨어지면서, 서울의 17%가 떨어지면서 같이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투자금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떨어져서 요즘 시세로 보면 3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마포구 도화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인데 4억 천만 원이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포구를 놓고 봤었을 때, 마포구는 과연 어느 만큼의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는 얼마만큼의 입지 조건이 좋으냐. 마포역에서 도보로 3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마포역에 내리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가든호텔이 있고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상권이 형성돼 있으면서 회사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살아있는 지금 그런 지역이죠. 주거 환경으로 되어 있는 베드타운이 아닌 모든 도시에 지금 무슨 복합이 되어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양,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마포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포역은 여의나루역의 함정거장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모든 거를 갖추고 있고, 마포구는 남쪽입니다. 여의도는 북쪽이죠. 서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마포구에서는 전부 다 여의도 쪽과 동작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입지 조건이 좋고, 옆에는 용산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신촌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한강을 끼고 있는 대교가 계속해서 양화대교라든가 마포대교라든가 여기 뭐 그 성산대교라든가 월드컵대교라든가 가양대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이 뭐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도로 끼고 갔었을 때 모든 게 입지 조건이 그냥 논스톱으로 이렇게 후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포에 사는 이유, 마포가 좋은 이유, 마포가 왜 떠야 되는 이유를 놓고 봤었을 때 보면 이미 우리의 그 삶의 질이라든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한강과 한강공원이 있으면서 생활을 하자면 백화점이라든가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거고, 우리가 마포역에서 바로 여기 보면 우리 그 공원도 있습니다. 또 학교도 있고 아파트로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올라가면 지금 현재 마포역에서 한강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수고하고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미 마포에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다 있다라고 그랬듯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다 놓아져 있거든요. 바로 옆에는 또 용산이 있고, 또 우리가 강함은 마포 이렇게 여의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를 따지면 금융타운이고, 또 여기는 마포로 보면 IT고, 또 광안을 보면 우리가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용산에는 지금 현재 뭐 많은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나 또 내지는 전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호텔이라든가 인구가 상당히 많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 도화동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현재 마포에 지금 도시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묶음으로 인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랜드마크처럼 지금 현재 마포 도화동에 들어온다라는 거가 이마만큼 이슈화가 되는 거거든요. 랜드형 고급 주상 복합이 들어가면 우리가 성수동이라든가 지금 현재 성동이라든가 자양동이라든가 또 한남동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 남쪽으로 흘렀을 때의 집값들은 13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30억, 100억, 뭐 60억, 70억 이렇게 지금 현재 마포 쪽으로 남쪽으로는 지금 현재 아파트 형성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우리가 동작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의외로 더 마포 남쪽이 더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적률은 700%입니다. 700% 되어 있고 일반 재개발보다도 역세권 도시형 도시 정비형 재개발은 시간이 간축화되고 서류가 간소화돼서 5년에서 지금 현재 5년에서 6년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마포는 서로서로가 다 재개발을 하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쪽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자체도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동의서가 제출이 됐고 이렇게 지금 사전 검토가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면 이게 지금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 우리가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가 않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2020년도에 9월 21일 또 내지는 뭐 2021년도에 12월 30일 이렇게 모든 거 권리산정 기준일을 미리 정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서류가 끝나서 허가가 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 신청이 돼서 아직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거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용적률이 높다라고 그랬던 부분은 역세권이고 역세권의 500%에서 2024년도까지의 오히려 또 시간을 좀 더서 700%까지 확보가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하 4층에서부터 49층까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 조합원들이 350세대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조합원이 350세대에 아파트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1996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매입을 했었을 때 분담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또 내지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3,500만 원의 분양가가 강북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10억에 추출이 되거든요. 강북의 분양가가 10억이라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합원들은 그래도 1996세대 속에 조합원의 350세대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는 4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4천만 원 넘는다는 게 땅값 비싸죠. 인건비 비싸지. 또 나름대로 여기 자재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거든요. 은행 금리도 비싸졌죠. 이러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좀 세심하게 생각한다면 이랬을 때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이유는 청약이 아니고 조합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거를 지금 현재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안산선은 화성에서부터 또 내지는 시흥에서부터 오면 환승에서 영등포까지 여의도까지 옵니다만 1차 여의도입니다만 2차는 서울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250km에 달하는 아주 시속 굉장히 고속이죠. 굉장히 우리가 GTX만큼 굉장히 큰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1시간 거리를 반으로 줄여주는 30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게끔 되는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 GTX 노선도 이만큼 빠르죠. GTX 노선도 그런데 GTX 노선이 용산으로 들어옵니다. 이 용산에는 지금도 1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이렇게 뭐 GTX 노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그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더 빠르게 추구할 수 있고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도화동에서 마포구 도화동에서는 용산역까지 가는데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용산과 마포와 지금 상암 이렇게 지금 현재 세 개를 놓고 봤었을 때 트라이앵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면에 봤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 투룸이라고 그랬는데
도화동은 마포구 도화동은 첫 번째, 이게 신축인데 신축에 웬 다세대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지값이 첫 번째는 비싸다라는 거, 일반 가격의 따블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현재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또 여기는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권을 주면서 분담금 없이 34평짜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아주 장담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염려하셔서 분담금 때문에 못해, 분담금이 걱정이야, 분담금은 어떻게, 비싸지면 어떻게, 분양가가 비쌀데, 이렇게들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데 그 걱정은, 그 염려는 붙들어봐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7억 6,500에 34평짜리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임대를 하면 3억 5천 정도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4억 1000이면 되시겠습니다. 추진을 한다면 마포역세권 재개발이죠. 재개발 추진하고 신안산선 조망 우리가 용적률이 700% 이렇게 해서 마포구 도화동은 그야말로 골드라인에 있는 그런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도화동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께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핵심을 주제로 강의와 또 세미나 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최영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최영애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고민 해결사 고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지역들 소개해 주실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지역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부동산 흐름을 규제하고자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한 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네 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용산구와 송파구의 재미있는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구와 송파구의 재미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1호선 용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효로 사가를 직접 찍기 전에 용산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원효로 사가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산구 전체 지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예, 가운데 이 녹색 지대가 있죠. 예, 용산 민족공원인데요.
예, 용산에서 가장 많은 개발 그리고 가장 많은 호재의 최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뭐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뭐 크라운 호텔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지들이 최고급 하이엔드급 뭐 이렇게 주상복합 시설이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일대 가운데에 용산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부촌인 이촌동이 있죠. 강변북로를 달리다 보면 멋들어진 높은 아파트를 볼 수가 있죠.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남동 이쪽도 포함하죠. 한남동이 있어요. 자, 이촌동 한남동의 특징은 엄청난 부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용산 민족공원에 이촌동 한남동 또 이태원동 후암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굽이치는 한강을 왼쪽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자, 이쪽을 기점으로 용산역이 있고 남영역이 있고 숙대역이 있고 서울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촌동 한남동 이런 지역은 용산역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주거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파트들과 뭐 주택들이 있죠. 그럼 이 왼쪽으로는요. 용산역이 있고 자, 국제 업무지구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원효로 전자상가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성심역과 산호아파트, 풍전아파트를 포함한 이 지역이 원효로 4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가, 2가, 1가 이런 순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위로 올라가면 숙명여대가 있고 학교 생활권도 있는데요. 보면은 이 라인을 기점으로 왼쪽은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고 오른쪽은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듯한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지금 저번 주도 그렇고 올해 발표들이 모두 지금 한남 뉴타운이나 뭐 이촌동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쪽 개발 호재가 있는데 그냥 뭐 동네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좀 세계적인 글로벌한 발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들이 있느냐는 한번 지나가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용산에서는 자 원효대교를 통해서 바로 여의도를 갈 수 있고요.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이 다섯 개의 다리를 통해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뭐 여의도, 강남, 뭐 그리고 위로는 대중교통으로 바로 종로, 광화문 이런 업무시설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용산의 입지가 굉장히 대단하게 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 이 한강의 지도도 우리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의하여 조금은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효로 4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도상에 있던 원효로 4가인데요. 자, 이 달걀같이 생긴 부분이 국제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되고요. 이렇게 전자상가 라인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 원효 전자상가, 나진상가, 선인상가, 뭐 20몇 동, 23동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에 최근접한 성심여고부터 산호아파트, 현대자동차연구소까지가 원효로 4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3가, 2가, 1가 이 순으로 되는데요. 이 원효로 4가가 보시면 지금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 이 자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철거를 했고 약 1,200명 규모의 그 미래 연구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고 국제 업무지구가 하늘 높이 키속게 올라갈 것이고 이 전자상가 라인, 자 제가 지금 1000%라고 쓸게요. 이 전자상가 라인에 국제 업무지구와 업무를 교류할 수 있는 30%의 업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상가 라인들이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은 가보면 전자상가가 뭐 2층, 3층, 4층 이 정도로밖에 안 지어져 있어요. 상업지역인데 그거를 초고층으로 해서 30% 정도의 그 해당하는 면적은 국제 업무지구와 업무를 교류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게끔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거리가 엄청 많아지겠죠.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거고 여기도 이것을 보조하느라 30%의 정도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일거리는 많은데 주택은 없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가 1000% 발표 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1000% 용적률을 줄 테니 개발해라, 전자상가를. 그랬을 때 주거 업무를 할 수 있는 용도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에 주택이나 오피스텔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미 원효로 사가 성심여고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두 저층 주거 빌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미래 먹거리가 여기 있는데 원효로 4가, 3가, 2가, 1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구축에 빌라촌들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고 높은 건물이 여기 들어옵니다. 630m 정도가 될 거고요. 이 건물과 여기 있는 일자리들이 이 직주 근접에 해당하는 주택이 한없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유로 사가는 이런 이슈를 담고 있고요. 그 용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산에 수많은 호재와 발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큼직한 것들 몇 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 확정이 돼서 26년도까지 이러한 건축물들이 서울역 북부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공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40층 높이에 5개 동이 들어와서 국제회의 수준의 도심 강북권 첫 마이스 시설이 됐는데요. 마이스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 있죠. 국제회의, 컨벤션, 회의 뭐 이런 것들 하는 그 코엑스의 기능이 여기에도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판매 업무시설 등 700세대 오피스텔, 주거시설도 들어오고요. 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후반에 가면 지금 이러한 건물들을 우리가 서울역 앞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해 보시고요. 자, 가장 많은 면적을 개발하는 용산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족공원입니다. 자, 이게 메인포스트고 이게 아래가 사우스포스트예요. 지금 이제 전쟁에 관한 뭐 메모리얼적인 기능을 남기고는 모두 다 우리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한창 개방하고 공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명 센트럴파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촌동이 있고 오른쪽에 한남동이 있는데 이 공원과 우리 그 국민들과의 거리를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보행축을 만들어서 여기서 한강까지 여기서 용산역까지 이렇게 보행축을 만드는 이런 용역을 23년도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그리고 첨단 기술들이 좀 들어가서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능들도 들어오고 이 호수를 겨울에는 뭐 썰매장으로도 이용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여기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주 보는 용산 개발하면 자주 보는 그림이죠. 국제 업무지구의 터이고 국제 업무지구에 나와서 1분만 걸어가면 여기가 원효로 사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자, 국제 업무지구의 이 터 공사가 이제 곧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건축물들을 제외하고 도로, 조경, 학교, 뭐 이런 출구, 조성 등을 27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어요. 자, 27년도까지 이런 터파기, 뭐 토목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러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만든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오는데요. 뭐 용적률을 무시하는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여기 이 땅에 설정된 용적률을 자유자재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맞추게끔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층 높이의 건축물이 높이가 630m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됩니다. 롯데타워가 이거보다 100m나 낮습니다. 그럼 이러한 최첨단 미래 도시가 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원유로 사가는 저층 빌라촌 주거지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업무지구와 주거 환경을 담당하는 이 지역이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를 기준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 동네 주민들의 의지 또 각 지자체의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산역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서울에 지방에 있다 서울에 오다가도. 그래서 용산역의 기능이 GTX가 이제 추가가 되죠. 그리고 KTX 이미 있죠.
지하철도 있고 도로교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신기한 건 UAM, 도심항공교통입니다. 자, 도심항공교통이 용산역 꼭대기에 올라올 예정인데요. 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예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맞는 말이죠.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해봅시다. 예.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미 2022년도에 시험 비행을 마쳐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이 개발 시장에 뛰어들었고, 향후 우리는 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여기서 이제 주요 거점지인 뭐 인천공항, 뭐 강남, 뭐 김포공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서 용산의 노들섬이 해당되는데, 노들섬은 행정구역상 이촌동입니다. 그래서 이촌동에 이렇게 365일 뭐 문화와 축제, 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예술섬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효로 사가가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냐. 자,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고요. 동의율도 이미 80%를 채워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 6년 안에 새로운 아파트로 올라오게 될 예정이고, 국제 업무 지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래된 70년대 아파트들이 있고 빌라촌들이 있는데, 이런 구역들 보면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합니다. 이미 나라에서 원효로 사가를 모아타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원효로 사가 예상 시세를 분석해 보면은, 자, 이게 토지 지분이 5평이에요. 지분 한 평당 1억인 용산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2억 원이고 실투자액 3억 원이면은 원효로 사가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굉장히 용산에 대해서 착하고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대한 소개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민주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9호선 삼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송파구 삼전동의 위치는 지금 이 빨간 지역인데요. 자, 이 탄천을 기점으로 이쪽이 강남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송파입니다. 송파에서 최좌측에 붙어 있고, 이 삼전동에서 건너가게 되면 뭐 대치동, 일원동 뭐 이런 식으로 강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한강 아래 있고, 지금 뭐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엘리트라고 하죠. 이러한 아파트 단지 아래에 있으면서 석촌호수를 북단에 끼고 있고 탄천을 아래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동 옆에 보면은 이 부분이 헬리오시티입니다. 그래서 땅을 봤을 때 헬리오시티가 여기 있으면은 삼전동이 오히려 헬리오시티보다는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고, 송파구 삼전동. 그리고 송파구는 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6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삼전동이 여기 있습니다. 다 잠실 아파트촌, 뭐 방이동, 송파동, 가락동, 오금동 이렇게 이쪽으로도 아파트들과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고, 삼전동은 이쪽 넘어가면 대치동, 뭐 이런 동이 나오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삼전동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석촌고분역을 양측에 끼고 있고, 이 지역 어디에 살아도 5분 내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노선인 9호선을 그 석촌호수 걸어서 가죠. 탄천도 옆에 있고, 오른쪽에 헬리오시티 보이죠? 네, 이렇게 있고, 삼전동 내부에서 삼전초등학교, 배명중, 배명고, 초중고가 이 삼전동 한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프라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전동의 대형 호재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잠실의 뭐 개발들, 그리고 강남의 개발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예, 이러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 제곱미터를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개발. 그래서 2020년 GBC와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가 여기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 국제 업무 마이스 시설인데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여기 들어오고 서울의료원 업무 마이스 지원 그리고 한국감정원 업무 마이스 지원 탄천 수변 여가 공원 생기고 잠실 운동장을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 파크로 이제 다시 탈바꿈을 하는 이제 리모델링하고 건축 그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다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형 호재가 삼전동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운동장의 뭐 향후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건설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 영동대로 지하와 광역복합환승센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영동대로 지하하는 거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대합실, 대합실, 환승홀, KTX, GTX, AC 라인 두 라인 들어오고 그 위례신사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버스 환승정류장도 있고요. 우리가 영동대로를 가보면 현재 아스팔트로 돼 있잖아요. 그걸 지하화하고 1층에 이 대형 광장을 만들어서 이러한 이제 샘플이 어디 있냐면 광화문 광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아스팔트 도로였는데 이렇게 대형 광장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편익성을 더 높여주는 이러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수변 잠재력 발굴을 필요로 하는 그 하천 현황에서 이제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인 지천 르네상스 탄천이 우리 삼전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들과 개발 호재들, 재건축 이슈들이 있는데 나머지 빌라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역과 석촌 고분역을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는데 이쪽 잠실로 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돼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전동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전동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 맞은편에 일원동을 가게 되면 똑같은 빌라촌이었는데 2, 3년 전에 이제 투룸 뭐 다세대주택 빌라를 뭐 4억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9억, 10억을 웃도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삼전동도 다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삼전동 예상 시세를 분석을 해보면요. 자, 다세대주택 투룸 기준으로 5억 원에 해당하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로서 임대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투자액 1억 5천만 원으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상급지에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삼전동의 예상 시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예, 국제교류, 잠실 마이스, 현대 GBC 등 초대형 사업 인근지에 삼전동이 있고요. 강남 3구 중에 저평가된 지역으로 송파구 하면은 뭐 잠실동, 뭐 송파동, 방이동은 알겠는데 삼전동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위치상은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강남 업무지구 배후 주거단지로서 역할을 하게 돼서 양질의 그 일자리가 있는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강남 3구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송파구 삼전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께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핵심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고민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고민주 전문가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